오케이. 와, 멋있어. 어떻게 이런 걸 뚝딱뚝딱 만들까? 옛날에는 집 짓는데 시간 많이 들었었지. 형도 옛날에 초창기 때는 집 짓다가 안 돼가지고 그냥 땅바닥에서 다닌 적도 있어요. 형, 그래, 형이 나쁜 것 같아. 괜찮겠어요? 민정 씨. 민정이가 치우라고 그랬어요. 병만족의 새로운 쉼터 탕카니카 그늘집이 드디어 완성됐습니다. 왔다! 짰어! 왔어! 아, 고생 많았어! 왔어! 우와! 우와! 야, 뭐냐 이거? 이거 파파야. 파파야? 파파야? 그 다음에 파파야? 오! 이거 깼다. 이거 짜느라 죽은 줄 알았어. 못 올라가는 거야. 오. 나무가 한 20m 정도 되더라고. 더 올라갔어. 아, 내가 올라가려고 다시 실패해갖고 긴 작대기 연결해갖고 아주 떨어질 때까지? 2시간? 많대? 많진 않아요. 많진 않아요. 이거 달려있는 나무 한 두 개 정도 발견했는데 그 중에 하나에서 우리가 한 절반 정도. 야, 그게 어디야? 그러니까요. 야, 먹자. 어우, 이거 언제 다 했어? 하나하나씩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라니까 아니 원래 포항 나무가 높았어. 네, 높았어. 근데 색깔이 갈색이라서 혹시 다 마르지 않았나 했는데 혹시 아니 실화가 아니야. 이거는 물은 약간 탄산 느낌 같나? 아, 미안해. 물에 들어가자. 아, 너무 좋아. 아, 고생했다 진짜. 아, 뭐 하나 쉬운 게 없어 진짜. 이런 열매 하나 따는 것도 힘드니 뭐. 아니 그러니까 딱 이거 먹잖아. 배 꺼지기 전에 빨리 다음 거 잡아놔야 돼. 다음 먹어. 다 폈나? 형, 드셔보세요. 밥이 무슨 말이야? 드셔보세요. 진짜. 기다려, 기다려. 기다려. 네, 그냥. 맛있으면. 왜냐면, 여기 또 따라가야지. 또 따라가야지. 코크라 중에서도 왜냐면 맛이 좋아. 맛있어, 맛있어. 또 따라가야지. 또 따라가야지. 코크라 중에서도 왜냐면 맛이 좋아. 맛있어, 맛있어. 내리 형 수액을 이걸로 마시면 되겠다. 오, 진짜. 약간 단맛도 있고. 쏘는 맛도 있고 약간 이온음료 같은 맛도 느끼고 딱 잘라가지고 딱 마시는데 아, 그 맛은 정말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. 그 코코넛 주스에 그 처음 딱 열어가지고 먹는 그 목 남김의 느낌? 이게 쉽지 않죠. 근데 이게 입안에 뭔가 씹는다는 게 괜찮아. 단맛도 좀 느껴지고. 둘 다 맛있는데? 됐어. 아, 행복해. 아까는 약간 이런 빛깔 났잖아. 그렇지, 이런 이런. 아까는 그냥 흰색이야. 이거 노랗네. 이거 맛있겠다. 저거 메로나 아이스크림 같다. 호박장 먹었다, 호박장. 씨는 먹으면 안 돼요. 어? 이거 안에가 더 노랗다.
아까보다 훨씬 나. 그래? 원준이 형 아까는 무맛 약간 씁쓸했잖아. 지금 단맛이 나는데? 진짜.